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. 안녕하십니까. 일칠학번 미술사학과에 다니고 있는 고강현이고요. 현재 중앙창작음악동아리 주리랑에서 보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소리 조금만 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소리 조금만 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졸업할 때도 다 됐고 다음 학기면 졸업인데 제가 나이가 25이기도 하고 그때 딱 이제 주리랑에 지원 공고가 올라오길래 좋은 추억 만들고 가보자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그럼 한번 해볼까요? 한번 해볼까요, 녹음? 저는 괜찮거든요. 네네.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. 항상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21살이 조금 항상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21살을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고 지금 제가 25살이기도 해서 25이 21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22, 21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 뭐 22, 21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이게 제가 원하는 상황에서 스케치를 낼 수는 있는데 알아서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. 발성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아서 발성이 아마 스케치가 나더라도 이 뒤쪽에 바람에 실려오네 하면서 쭉 끌잖아요. 이제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뒤쪽이 2절 클라이맥스 어차피 근데 그 부분도 녹음을 다시 해야 돼서 네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는데 그러면 여기 그 바람에 실려오네 할 때요 끝음 처리를 바람에 실려오네 하고 끝을 내릴까요? 아니면 그대로 쭉 올라갈까요? 쭉 올라갈까요? 네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제가 녹음을 또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조금 괜찮으시려나 조금은 아 그래도 제가 지금 요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원하는 대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뒷부분에 지난 날의 너와 나 하고 그 부분만 아마 아로 할 거예요. 그리고 그 발성이 중간에 엄청 그 저음이랑 고음이랑 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. 똑같은 이렇게 거리에서 불러야 될까요? 아니면 커지면 뒤로 물러날까요? 이거 근데 다시 가도 될까요? 그 중간에 이게 제가 마지막에 너와 나를 좀 길게 끌어가지고 아니 그 이거 말고 그 위에 네, 그거를 좀 길게 끌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들으면 아마 첫 번째가 아직도 너의 손을 잡아
나에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. 다른 것보다 스물다스물하나라는 노래에 우우우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이 저는 항상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비하인드를 보시는 분들은 다 노래도 들어보실 거니까 노래를 들어보시면 초반에는 우로 하지만 저는 이제 뒤로 가면 아로 발음을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절절한 포인트고 이제 쓸쓸함을 남겨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이 곡을 커버하는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아로 불렀던 이유는 사실 오나 우 같은 경우는 조금 모아지는 발음이라서 성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가수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발음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 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열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발음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조금 더 제어를 잘 할 수 있는 발음이어서 제가 아로 이제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. 곧 있으면 다시 저는 공부하러 다시 떠나야 되는데 아주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MBS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여러분들도 대학생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